8시간, 경법, 7번, 체력시험, 정통 교수님. 일단 저희 집에서도 가장 가깝고 타학원에 비해서 교재값도 많이 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수업 공간 자체가 쾌적하고 매니저님들이 매우 친절하시며 또 교수님들이 또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타학원에 비해서 에러 현상 같은 것도 많이 없고 또 이런 업로드도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또 인강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강기주 교수님이 많이 좀 무서울지 몰라도 처음에는 많이 듣다 보면 학생들한테도 매우 친절하시고 이런 두 문자들이 수업 기간에 이러한 것을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학교로는 두 문자도 많이 따주시고 또 수업서 중간중간마다 이러한 지루함을 해소해 주시고자 재미를 많이 주시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많이 고득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좀 지루할 때마다 예 일례로 이벤트 때 크리스마스 때도 크리스마스 모자를 또 쓰고 학생들의 재미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경찰학을 많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노량진 에듀윌 엠폴리스에서 했습니다. 문영민 국장님은 이러한 답을 외우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고 또 학원 내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많이 학생들에게 제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면접까지 잘 해결하지 않나 싶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80%까지는 예상한 것 같습니다. 체력 끝나고 그리고 면접을 준비할 때 항상 자신감 있게 준비했기 때문에 전 떨어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꽃은 자기가 피어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당연히 다음 시험에 합격한다는 일념으로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이러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듀윌은 합격이다!